오늘이 배당락 기준일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오늘 배당락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주가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흥국증권은 2010년 이후 코스피는 배당락일에 하락한 경우가 세 차례에 그친 반면 여덟 번은 오히려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하락한 해가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그리고 흥국증권은 배당락한 후에 한 달 동안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 상승률이 다른 달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1월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미래에셋증권도 배당 수익률 상위 30개 기업들의 과거 5년간 수익률이 배당락보다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현대차가 2025년 출시를 목표로 진행해왔던 제네시스의 수소차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소 관련주가 급락을 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3세대 수소 연료 전지의 개발 성과가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존 연료 전지 담당 부서의 역할을 축소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대차 관계자는 연료 전지 개발 일정의 변경이 신차 개발 중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수소 관련주는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받았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수소 승용차 개발 중단으로 수소주의 성장성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계에서는 현대차의 수소 상용차 개발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낙폭이 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는 애초에 중대형 상용차나 선박, 항공기 등을 중심으로 활용될 계획이었기 때문에 우려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신종 코로나 변이인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최근 한 달간 국내 증시에서 화장품과 호텔, 카지노 등 소비 관련 종목들이 집중적으로 공매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모레 퍼시픽의 경우는 20% 가까이 공매도가 거래됐습니다. 이는 1,000만 원이 거래되면 200만 원이 공매도였다는 의미입니다. 공매도는 빌려서 주식을 판 후에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사서 갚는 투자법으로 주가가 하락할 때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공매도 비중이 높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입니다. IBK 투자증권은 오미크론 발생 전 리오프닝 분위기 때문에 화장품이나 호텔 등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올랐는데 오미크론이라는 돌발 변수가 생기면서 개인들이 관련주들을 매도하고 또 공매도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의 신종 코로나 백신 국내 위탁 생산업체인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가 연일 내리막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이자와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 출시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공매도 공세도 더해지면서 주가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8월 17일부터 넉 달여 만에 38.12%나 하락했고요. 특히 이달 들어서도 20.14% 하락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 하락은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이전보다 축소되고 있기 때문인데다 지난주 이후 거의 1,000억 원에 가까운 공매도가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내년 4월부터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이 대폭 인상된다는 소식에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전력은 4.9% 오른 22,500원, 가스공사는 4.21%가 오른 39,600원을 기록했습니다. 전기료와 가스 요금의 인상으로 서민 부담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한전이 전기요금 정상화로 비용이 3조 원 이상 절감될 전망이라며 이는 한전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긍정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는 인공지능 AI 테마가 세계 주식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AI 산업에 투자하는 상장 지수펀드 ETF를 눈여겨볼 만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향후 2, 3년 동안 4차 산업혁명이 정점을 이루면서 AI가 주도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 유망 테마로 데이터센터와 자율주행, 로봇, 핀테크, 디지털 헬스케어 등을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ETF를 통해 AI 산업 전반의 성장성에 투자하라고 조언합니다. AI는 밸류체인이 복잡하고 향후 어떤 기업이 승자가 될지 불확실해서 종목 발굴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AI는 아직 산업 초기 단계이고 광범위한 영역에 투자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수의 기업에 집중하기보다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긴 호흡으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박우경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우경 차장 나와 계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최근에 이제 각국에서 이제 국방비들을 빠르게 그 예산을 좀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지리학적인 그런 그 문제점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런 갈등, 그다음에 중국과 대만의 갈등, 중동에 대한 그 문제점들이 계속 좀 불거지고 있고요. 첨단 무기에 대한 가속도도 더욱더 좀 빠르게 좀 증가되고 있다는 점들이 이런 방산주에 대한 그 매력도들을 좀 상당히 좀 높여주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방산주라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방어주의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국방비 증가에 따른 그런 실적 개선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그런 우주 항공이라든가 UAM 관련된 그다음에 위성 그런 산업까지 좀 연관돼서 좀 본다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구조적인 이제 성장주로서의 이제 바라볼 때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산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관련해서 어떤 종목 주목하면 좀 좋을까요? 네, 대표적인 종목으로 두 가지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LIG 넥스원입니다. LIG 넥스원의 뭐 최근에 그런 그 각 증권사의 리포트들을 보면은 실적들이 올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부터 이제 폭발적인 이제 성장세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그다음에 목표 주가도 상당히 상향 목표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면을 좀 저희가 좀 본다면 수주 잔고가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연속적으로 좀 늘고 있다. 4개년 연속 수주 잔고가 좀 증가하고 있고, 3분기에도 실적이 좀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4분기에도 방위산업 특성상 계절적으로 수주가 좀 몰려들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가능성들은 더욱더 좀 확대될 것이다. 최근에 그 한 달 전에 주가가 좀 올랐었던 좀 계기로는 아무래도 언론에서 좀 발표했듯이 4조 원 규모의 그런 UAE발 천공 수주가 이제 곧 가시화될 걸로 좀 보이고 있어서 중고도 방공 무기 체계에 대한 수출들에 대한 협상들이 긍정적인 포인트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각가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에 대한 그런 수출 매력도들이 LIG 넥스원에 대한 그런 주가 탄력도들을 좀 빠르게 좀 증가시키는 걸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들이 좀 더욱더 우호적인 좀 바탕으로 좀 나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뭐 KI 언덤, KGPS 같은 새로운 그런 신규 산업들에 대한 그런 그 전통적인 그 방산업체들의 지위를 더욱더 좀 확고히 할 걸로 좀 보이고 있고, 향후에는 2022년에는 뭐 경어 외래든가 함대공 미사일 등 기존 무기 체계에 대한 그런 개량 및 이제 증산 계획까지도 좀 덧붙이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매력도들은 상당히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에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도심 항공 교통에 대한 대규모 비행 실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라고 좀 발표를 했고요, 정부가. 그래서 2023년부터 개시가 돼서 실질적인 UAM에 대한 그런 본격적인 정책에 대한 수립, 그다음에 기업들에 대한 그런 활발한 경영 계획들을 저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제 최근에 호주 K9에 대한 수출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방산에 대한 그런 그 규모를 본격적으로 좀 키울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호주 랜드 400 플래그 프로젝트 진행이라든가 다수의 해외 프로젝트들이 좀 존재를 하고요. UAE 청구가 같이 이제 LIG 넥스원에 대한 그런 수주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 프로젝트 밴드로 좀 참여했기 때문에 수익성과 성장성들이 모두 레벨업이 될 수 있는 한 해가 될 걸로 좀 보이고 있고, 내년도에는 올해도 있었던 것처럼 우주 이벤트로서 5월, 12월에 이제 누리호 2차, 3차에 대한 발사 예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단순하게 그런 방산에 대한 이슈보다는 이제 우주항공과 새로운 위성에 대한 그런 저희가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방산주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곧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제 애프터 코로나를 좀 대비를 한다라고 한다면 보잉과 에어버스에 대한 항공기 생산 확대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도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주 잔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LIG 넥스원 그리고 실적 모멘텀이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